이거 아까 바이크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서 날라가가지고 담배 차가 밟았는데 캡슐 다 터져 있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캡슐을 까주시고요. 아, 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 그거야, 그 테라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학영이가 얘가 진짜 괜찮네. 저 젓가락도 지가 사오고 지금 편의점 두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얘가 존나 싹싹하니 괜찮아. 멀리 알아. 24살짜리 데리고.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관심 없습니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전 있잖아요. 국문학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떠나갈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걱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한 선물했습니다. 잔은 떠나간 너를 미래의 일 리얼 위하여. 이리얼 어로로이. 한 잔은 떠나간. 그만하자. 옛날엔 뭐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멘토유님이 되는구나.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왜? 진짜 재미없는데 저거 맨날 한다니깐. 왜 갈고? 맛있게 생겼어? 설마 이렇게 빨리 왔다고? 어이구, 빨리 왔다 왔네. 이거 되죠? 이거 술 마시고 밥 먹었구나. 아이고. 소체도 되죠? 아이고, 화영이. 진짜 이거 괜찮다, 화영아. 너 진짜 이거 괜찮은 애구나. 아, 이거 싹싸가니 참 좋다니까, 이거. 진짜. 그런 의미로 한잔 먹어라. 한잔 먹어라. 야무지게 한잔 먹어라.
그때 뭐 너가 우리 그거 얼미가 갔을 때 엄청 많이 마시지 않았어? 우리 소주 네 병. 얼미도가 아니라 저기 갔었어. 영종도인가? 을왕리. 아 을왕리 있나? 거기가? 맞아 맞아. 우리 짠. 이거지. 진짜 이게 소주지 맞지? 난 안주도 안 먹을래. 나 진짜 이게 진짜 이 알코올 이게 소주다. 아 바로 마시자는 거 아니고 따라 먹게. 아 이 정도 마셔야지. 아니 근데 이딴 걸로 우리 배를 채운 게 나 너무 화가 나. 이제 어제 두 병은 딱 하고 마음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이걸로 네 머리 깨워도 돼? 아 진짜 아니 두 병 사왔잖아. 이렇게 해갖고 대가리 존나 깨고 싶어. 아니 7%짜리 술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술이야? 맞잖아. 뭐 이래 사는데? 응? 아 커피 안 마셨어요? 뭔 소리야 방금 마시고 한 잔 따랐는데 왜 저러노? 왜 그래? 누가 온다? 너는 강퇴해? 네 방송에서? 강퇴 많이 하고 강퇴 안 하고 퇴도 많이 했는데 자, 네 방송 20명이 보고 있어? 근데 30명으로 늘었어. 기분 좋아하죠? 괜찮아. 기분 어때? 쩨지지. 좋지. 기분 쩨죠? 30명인데? 아 그래도 다행이다. 나 뭔가 좀 성장한 것 같아. 그 중에 30명 쭉 데리고 가고 싶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너한테 쌍욕해. 욕은 솔직히 들어보고 이유가 있는 욕이면 듣긴 하는데 이유가 없다 이러면은 패드립 아니면 신체 공격 대놓고 이유 없는 신체 공격. 외모 공격했어. 외모 공격. 그러면 이제 혹시 성룡 씨세요? 하면서 코가 참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외모 공격 중에 진짜 최근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가 제일 싫어하는 외모 공격이 뭐? 아 진짜 최악이었던 거는 이런 애를 낳고도 부모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말들 이렇게 진짜? 그게 제일 최악이었어.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어? 근데 그때는 완전 지금보다 더 초창기여가지고 그냥 울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못했어 그냥. 저희 어머니 근데 진짜 막 그래. 미역국을 드신 적이 없어요. 미역국은 먹었겠지 날 낳았으니까. 전복죽 드셨어요. 아 근데 하여튼 그런 식? 근데 지금은 만약 그러면은 나 또 똑같이 패드립 칠 것 같은데. 어? 패드립을 응수한다고? 그럼 만약에 걔가 너를 낳고도 네 같은 애를 낳고도 그런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를 비꼰다? 그럼 너 같은 새끼를 낳고도 니네 부모님 미역국을 먹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 아 멘탈이 좀 강해진 것도 있죠. 나도 그런 거 있어 진짜. 너무 이제 다 받아주면은 약한 줄 알고 더 심하게 강퇴는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애가 진짜 잭돌아야. 그럼 강퇴해버렸어. 근데 처음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다짜고짜 강퇴를 시키고 이러면 내가 지는 거 같은데 문제지. 그냥 소용을 잃어. 하경이 이상형은 그 아까 보니까 흰 티에 쉼표 머리 같은 거 하고 얼굴 하얗고 무쌍에다가 키 좀 크고 어깨 쫙 벌어지고 키 크고 딱 그 정도? 깔끔한 남자? 딱 그런 스타일 좋아하더라고. 그런 스타일 좋지. 근데 내가 그 BJ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봤거든. 엄청 진짜. 아 절대 아니야. 아니야? 순위 BJ 같아.
사과주 존나 맛있어. 뭐가 맛있다고? 사과주니까 더 맛있다고? 사과주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해외 음식 특징이 사과주도 맛있네. 먹기도 맛있어. 양념도 맛있어. 아 근데 이거 뭔가 새로운 걸 개발했어. 밥 한 발을 살짝 밑에 깔아. 그리고 이제 까는 거야? 이게 꿀주네. 진짜로. 이게 꿀주네. 레전드다 이거. 진짜 이거 훅하는 거 아니노? 됐어. 틀딱주래. 아이 틀딱주 한 잔 드세요 봐요. 한 잔 먹어요. 뭐.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저래? 짜증나. 죄송. 왜 이렇게 저래? 아니 뭐 이렇게 못해 아무 것도? 아 진짜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마셔. 싫어. 아 진짜 좋다. 싫어. 오빠가 이거 진짜 못. 아 지금 나 단단 끊는 거 우리. 왜 이래? 짠. 뭐 혼자서 갑자기 뭐. 방언 터졌네. 주연빠 나 주연빠 아직 안 왔어. 그렇게 많이 안 취했고. 오빠도 그리고 최근에 술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친구들 아예 안 만나다가 친구들 이제 만나가지고. 친구가 있구나. 어 근데 한 번 다 끊었죠.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스물 살 때 이제 둘둘 잘 지내다가. 그래서 술을 진짜 이번에 최근 엄청 많이 마셨어. 근데 조금 술빨이 조금 다시 들기 시작하고 있어. 나 친구 있어. 친구 여자애 두 명. 남사친 두 명. 나 좀 뻔뻔하지 오빠. 천천히 말해. 오빠 진짜 풀자니까. 아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메인으로 존나 보고 있네. 야 내가 무슨 술로 작업치냐? 아니 아까 조금 뭔가 작업 안 해. 우리 이제 너무 친절하게 이러지 말자. 그래 너무 개찐따 좀 병진제끼 같아. 나 원래 군진제끼여도 돼 오빠. 난 24살이잖아. 대 찌질할 나이 있어. 너 근데 손이 왜 개구리 손이니? 개구리 손이 뭐야? 손톱이 너무 짧아가지고 살이 아, 손톱 맞아.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네. 맞아 올라와 있네. 왜냐면 나 그 뭐냐 아, 내가 불안증이 너무 심해. 손톱을 맨날 물었더라. 손톱 진짜 많이 물어. 정상적인 게 대단하다 원래. 또 시작됐다 진짜. 아 개싫어. 우리 조금 더 조금 친해지고 조금 우리 조금 이렇게 해요.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맨날 나가면 어떻게든 나가. 아닌가 좀 아니라고. 아니? 호망은 배경아 답이 하나 있어. 방송 그만 들면 돼 이지라. 인정? 그치 인정하지 오빠도. 어 방송감 존나 없다. 신입한데 몇 년 했어? 12년? 했지? 왜? 사람들이 레전드 시작. 왜? 오빠 왜 안 먹었어? 개소리야 방금 따르고 따랐는데. 방금 따랐어? 여러분 따랐어요 방금? 아 얘 왜 이래? 안 따른 거 같은데. 왜 그래? 또 병 도진 거야? 어, 안 따라온 거 같은데. 제발 물타기 좀 하지 마. 아, 미안해. 알겠어, 미안해. 오해했어. 알겠어, 미안해.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쟤 원래 24살짜리 원래 술 먹을 때 원래 이런다고? 아, 진짜? 넌 생일 언제냐? 3월 12일. 어, 아, 생일 지났네. 오빠 언제야? 너 생일 때 뭐 했어? 방송이야. 24살 녹방. 아, 24살 녹방 좀? 얼마 벌었어?
18,000원. 오. 에? 히읗아 미음 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오늘도 올려줄 거야? 아, 하경이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어. 그때 완전 다 울어가지고 여러분. 그럼 새로운 방면으로 웃음을 가져가셔야 되지. 뭔가 우는 걸로 가져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인정 오빠? 말 좀 똑바로 해. 미안해. 옹알이 하지 말고. 내가 뭐 말만 하면은 막 안절부절을 못해. 그냥 짜증나. 너가 말만 해도. 난 장난인 거 아니겠다. 분명 게임이 근데 재밌는 게 없어. 그리고 얘가 너무 척척해서 싫어. 척척 안 할게. 근데 아까 그것도 내가 인정. 잘못한 거 인정. 그지? 응. 왜냐면 뭔가 그러니까 하고 나서 사귄 것도 오빠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뭐 해봐야지. 아니 오빠인데 나 맞는 남자가 나는 거짓말 치는 사람 진짜 근데 오빠 그러네. 나 맞는 남자가 얼마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형님들은 다 이해를 해주시지. 아 열흘 돼? 그래 나 열흘 없어. 열흘이 없어? 나 열흘 꼭 들어오는 사람 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쨌건 그 사람들이 들어도 아 그냥 그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다 알아. 오케이 다 알아. 그럼 나 현재 나 최근에 썼던 남자 그래서 하나 적었지? 하나 적었었지? 맞아 그거 뭐냐 안 사귀는데 해본 적 있다? 그래서 적은 거였잖아. 그 전직 그리고 아 그러니까 하고 나서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한 거 나눠 그냥 나는 먼저 다 잡으면 빨리 끝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된 거야 그럼? 그치 그러면 안 잡힌 사람이 먹는 거지. 나는 시청자와 JX를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나 만난 적 없는데? 어? 나 시청자랑 해본 적 있어. 아 근데 오래 했잖아. 난 만난 적이 없어.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래 봤어. 아니야 18분 했어. 18분이면은 오래 한 거야? 아니 진짜 내가 방송 경력이 있는 거야. 너 하세요. 아 진짜로? 나는 아 빨리 잡는 게 이득이 있는 거지. 아 빨리 해. 나는 그 아씨 신박한 옥상에서 해본 적이 있다 저거. 건물 옥상? 아 건물 옥상. 아씨. 자 예전에 그 친구의 청도에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방송하기 전에. 거기 이제 그 운문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골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식당 하시는 친구가 있었어. 거기 걔 집에서 옥상에서 했어. 자 옥상 너 옥상에서 했어? 야, 나 옥상에서 20살 때 20살 땐 여러분 내 첫사랑 아, 청소년 그런 거였어? 아니지 회사 회사 옥상에서? 헬기장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회사 옥상?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 회사가 중소기업이어가지고 회사 옥상이 그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12층? 11층 정도? 회사 옥상? 오케이 나는 첫 경험이 고등학교 때였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응. 네? 첫 경험 고등학교 때였다. 하나 둘 셋. 아 적었어. 네. 나는 바닷가 전망대에 세운 적 있다. 나는 갑자기 전할 때 아니, 전망대, 바닷가 전복회원 세운 적 있다고 하지 않았어? 바닷가 전망대. 전망대? 응. 아, 해봤어? 응. 나 좀 그런 거 아니야? 아, 좀 색다른 그런 거. 나는 나는 아 이게 좀 너무 빡센데 이거. 나는 흑인 야동을 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진짜로? 아니 뭐 흑인 야동이 뭐라고? 동양인, 백인, 남 그죠 남미 뭐 흑인. 흑인이 나오는 야동을 본 적 있다. 아니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 응? 뭐? 뭐야?
진우캠이야. 나이 아씨 내가 괜히 했어 진짜. 야 개노잼이라고? 아 그럼 더 세게 해요? 안돼. 아 19 한 번 더 해. 그러면은 19? 안돼. 아 그래. 자 먼저 아 나 할 게 더 이상 없는데 신박한 거 생각했는데. 아 나부터 할게 그러면은. 봐봐. 난 똥구멍에 본적 있다. 하나 둘 셋. 아니 너 심한 거 원하니까 센걸 원하니까. 자난 찜찜하게 해본 적 있다 저번. 하나 둘 접었어. 아 진짜 한 손만. 아니 내 나이가 36인데 안 해봤겠냐. 그래도 10대 해봤어 나는. 10대 그거 뭔지 알죠? 황토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그 안에 되게 깜깜하고 안 보이잖아. 자 나다. 응? 나는 나이 10살 차이 이상 나는 사람이랑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너. 자, 하세요. 나는 두 달, 아까 한 달이었지. 두달 이내로 잭스를 해본 적이 있다, 저는. 하나, 둘. 아, 잠시만. 내가 질문 바꿀게. 이거 내가 유리한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미안해. 너 뭐하는 거야? 아, 신박한 게 없네.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너의 척척이 아, 존나 척척이 애착할 거야. 아니라네. 아, 근데 지금 봐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련 오빠들이 나 조금이라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나는 되게 순수한 척하고 난 되게 남자 경험 오래된 것처럼 솔직하면서도 그런 사람처럼 남아야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존나 척척하네. 존나 아니 잠시만 오빠 역겹네. 그렇게 뭐라 하지 말고 척척이 아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실 게 저는 24살 36이에요 저는 솔직히 찜질방 전망대 뭐 그런 거 뭐였더라 옥상 난 솔직히 나만 했을 거라 생각했어 이 사람도 했을 거라 생각 못했어 옥상에는 전망대가 다 하나인데 두달 안에 두달 내에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열혈 오빠가 야, 너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두 달이면은 씨발 내가 두달 동안 너한테 쏜 아니 프로모션이 내가 어? 그러니까 2만 개가 넘는데 씨발 내가 그동안 너 먼저 그렇게 다른 남자 만나면서 방송하면서 그러고 살았니? 너 정말 실망이다. 야, 아니야 꺼져 이 개새끼야. 이렇게 뭐지 하고 너한테 끊는다고. 아니 그렇게 안 해. 다 게임이고 장난이고 하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제발 아니 척척 좀 하지 마. 척척이 아니라고 아니 경험 있어야지 일단 기다려봐 좀 새로운 거 알았어 해봐. 나는 아니 이건 나 해봤을 것너 지금 하나 접었지? 하나 접었어 해. 나는 코스프레 의상을 입어보고 해본 적이 있다 잡아 하나 둘셋 없어. 무슨 코스프레인데? 완전 야한 거 아, 진짜? 망사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왜? 나 이거 난 진짜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할래 했던 거였는데 아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왜? 난 진짜 난 그런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맞나? 자. 간다? 간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 하루에 파트너를 바꿔서 횟수가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꿔서 해본 적이 있다. 하루에. 하루는 하루 24시간이야. A라는 사람이랑 했다가, 안녕. B라는 사람 만나갖고 바로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근데 잠시만 진짜 이거 궁금해 진짜 그게 가능해? 아, 저거, 아, 하발해. 자. 아 시발 내가 얘기하다 자. 하루에 나는 7번 이상 해본 적 있다 잡아 7번? 24시간 동안 그건 7번이면? 남자의 체력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해본 적 없지? 그다음 없지. 5번이라는 정도인데. 7번 자, 나는 BJ랑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아씨. 가자. 아, 그러네. 따라주세요. 뭘 그러냐? 네가 뭘 한다고 임마! 괜히 발짝 맞듯이. 아, 네가 아는 사람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 아는 사람, 나 누구랑 말안 했어. 왜 자, 그래? 자, 자, 자. 왜 그러세요? 아, 좀. 왜 발짝 맞듯이야? 자, 아, 괜찮아, 오빠, 그럴 수도 있지. 너 재밌네. 아, 내가 너무 불리해, 불리해. 자기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얘기해야지.
나는 내 주위 애들이랑 손녀 게임했을 때 옥상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전망대 그리고 코스프레 그리고 뭐 일곱 번 그리고 또뭐 있더라 아까 내가 물어봤 찜질방 이런 건 나밖에 없었거든? 아이씨 이쪽은 뭐 다 있어 아, 나이도 있어 있어? 근데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물어봐도 돼? 뭐? 열혈이랑은 그러니까 시청자랑은 어. 왜 있어? 너랑 똑같은 거야. 사귀니까. 아, 사귀다가? 응, 시청자랑 한 거지. 그게 맞잖아. 내가 10대를 뽑아서 열혈이었어? 그런 건 아니고. 난 10대랑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래? 너 남캠이냐, 내가? 그랬네. 호순이랑 많이 사귀었대잖아. 코디 많이 사줬어? 그래서 팬이랑 사귄 적 많지. 진짜? 응. 왜냐? 나를 제일 잘 알아주고. 그렇지, 나이들 잘 아니까. 응. 근데 그런 거면 사는 난 아직 10대 해본 적 없어. 신입이잖아. 10대 뽑은 아까 그 머스터 오빠 있잖아. 그 오빠 10대 뽑아놨거든? 근데 10대 안 해. 안 하신대? 응, 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안 하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그냥 그 시간에 너랑 밥 먹을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솔직하시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래. 너랑 밥을 먹는 게 차라리 그 시간에 딴걸 하겠다. 아는 거지. 같이 밥 먹어봤자 뒤지겹고 그냥 그 시간에 너무 아깝다는 거. 근데 아니, 맞잖아, 솔직히. 근데 인정. 근데 맞아. 근데 솔직히 재미없는 거 아닌 거 아닌 거 진짜. 그래, 너랑 밥 먹는 게, 어우,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아, 근데 쥐는 나랑 술 마시고 소화불량 있으면 다 걸릴 듯. 앞에서 이질하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주제 소화불량 없이. 걸릴 듯? 소화불량 걸리셨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갈배. 아, 갈배 좋지. 갈배 마셔, 갈배. 몸에 좋은 이게. 갈배. 몸에 몸 신경 써야지. 몸 신경 쓸 나이야, 36살이면. 와, 진짜 너랑 밥 먹는 게, 씨. 와, 숨 존나 막힌다, 진짜. 너랑 밥 먹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사석에서. 근데 예전에 사심 있는 분이 딱한명 있었거든? 결국에는 같이 밥 먹고? 응?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너한테 사심 있었는데 몇 살이었는데? 28인가? 근데 왜 떠났대? 아 근데 좀 그거는 좀 특이 케이스였던 게 다리 그러니까 이거 이름은 말 못해주는데 다리 한 80만 개 정도 손 큰손이었어 아, 진짜? 갑자기 나타나? 근데 이게 나한테는 그때 나는 완전 신입이었을 때한 3만 개 정도 쏴주셨는데 다른 여캠들한테 다 똑같이 막 5만 개 이런 식으로 쐈던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여캠들은 솔직히 마음을 안 받아줬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전화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집도 해준 거야 막 그랬던 거지 근데 부담스럽게 다 거절을 했어. 아, 내가 좀 철벽이 심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풀어줘갖고, 가시더라고. 냅뒀지. 그리고 그래, 나서. 사심은 그거 뭐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너무 부담스럽잖아. 오빠 왜안 맞아? 왜안 마셔? 술더 아, 뭔 마셔가지고. 소리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콧대 이거 보세요. 마셔. 네 이건 하루 너무했지, 진짜. 네가 하루 장난치니까. 이건 너무했지, 진짜. 장난하세요? 마셔. 여러분, 검사. 이렇게 내뺀다, 이거야? 비응신샷, 비응신샷. 비응신샷. 일로 와. 후배님이 한잔 따와주겠다. 조금 드세요. 와, 얘 진짜 배려 좋댄다. 왜 배려야? 반잔만 따랐어. 아니, 조금 좀 뭔가 컨디션 안 좋아 보이. 내일 또 운전해야 되잖아. 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야, 여러분. 이건 조금. 인정? 아, 나 요즘 진짜 요즘 최근에 술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나 진짜
진짜 쩐다. 술 아, 반전 저건데? 반전 매력이야. 아빠 그 너 사귀면 남자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 같아. 맞지? 아, 그렇지. 잘하지. 못 사귀긴, 근데 진짜 사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치, 그치. 나 성격 그치. 그런 거 있지. 사귀는 건 좀 빡세지. 아, 내가 최근에 오빠, 이거 말해도 되나? 최근에 진짜 썸을 탈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깨졌다? 내가 그걸 시청자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이게 진짜. 어디서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땄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시청자들한테 썸남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날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지인이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지인이었던 거야. 같이 수영장 가서 놀고 막 이렇게 막 밥도 먹고 이러면서 놀았었거든? 근데 최근에? 응응 완전 며칠 전에. 근데 그걸 시청자들도 다 알아. 내 시청자들 그런 얘기 했대? 응 난 다 얘기해. 괜히 나 솔직히 나중에 막 나는 연애 안 해 이런데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연애 안 해 이런 나중에 뒤에 가서 걸릴 바에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풍경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솔직히 박살 나봤죠. 얼마나 박살 나겠어. 그건 그래. 그리고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너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좀 이 사람이 사심인가 아닌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홍선 너무 많이 써. 그러면서 좀 고민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사람도 없고 난 일단 아니 나 그런 사람 그래서 얘 썸남이 생겼는데 최근에 끝났거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 눈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 아직도 연락 오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아 시동 갑자기 시동 건너 그래서 뭐 그 남자랑 어떻게 하기로 했어? 끝났어. 한 번도 없는 거. 왜? 그 나랑 이제 같이 원래 밤새 도시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놀았잖아 친구들 커플들이랑 흘러가다가 갑자기 일을 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호빠 이런 일이 아니라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 근데 뭐 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러 간다는데 근데 그날에 내가 진짜 술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 그때 남사친 애들도 이제 연신해서 한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걔네랑 또 같이 술을 마셨어. 이제 걔네 여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들이 그쪽 일을 하는 가게에 가자 이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 좀 그렇다 이랬는데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없었던 거야. 어쩌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거짓말 친 거야. 일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니까 너가 끝난 거네. 그치. 그래서 끝난 거였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걔가 연락이 오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시불 하다가 물어봤어 제가 그거한테. 근데 나한테 오해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솔직히. 뭔지 알아? 아니 와 진짜 병신이야? 말해봐 솔직히. 말을 10초 이상 하지 마. 병신이야? 씨발 뭐라고 주절거리는 거야? 왜? 정신이야 여러분? 안 궁금해. 어자임이야? 아 진짜 짜증나. 어자인가 봐. 아 그래 어자인가 봐. 어떻게 여러분 다 어장가는 거야? 궁금하잖아. 어쩌라는 거야? 알겠어 말 안 할 때 그냥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 연애부터. 개동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푸웅신 저 바르고 앉았네. 뭐라고? 푸웅신 저 바르고 앉았네. 여러분들 혹시 저 우는 거 보고 싶어서 계시는 거예요? 몇 명 있을까? 궁금하면 그 새끼한테 물어봐야지. 물렁뼈 대가리냐? 그냥 물어봐. 나 좋아해. 나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은데 저 어때요? 물어봐. 안 돼. 나 뭔가 그런 의심이 드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은 느낌? 어쩌라는 거야? 아, 나 병신인가 봐. 나 연애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애하겠냐.
연애를 왜 굳이 하려 그래?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될게 있는데. 나 공부해야지. 그래. 안할 분의 이야기야. 아까 똥구멍 얘기야. 맞아,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방송에서 나도 그래도 사람이고 나도 아, 그래도 나 오빠 이러면은 감추고픈 이야기도 있고 아니 맞아 그런데. 맞아 그건 맞아. 아니 이거는 사생활이라서 지켜주자. 뭐좀 다르지. 아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내 주변은 없어. 그래서 아까 눈이 번쩍. 그리고 나한테 오빠 24시간 내 조명이라 했다는 거 들었대. 순간 소름 돋았어. 왜 이게 가능하나? 왜 가능해? 그 있잖아. 어쩌라고? 아니 궁금해서. 아니 알겠어 미안해. 막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게이였어. 진짜요? 20살 때 게이였어. 오빠야 너무 벌칙 썼으니까 솔직히 말했으니까 한잔 마실게. 나 혼자 마실게. 지기 싫어서 고라친 거. 근데 나 궁금한 게 매니저분이 두 분이잖아. 근데 라이프 분이랑 자라? 자라님이 이렇게 좀 통통하신 분? 이름에 대해서 궁금했어. 하경이한테 애들이 얼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얼굴 되게 많이 보고, 저요? 겉모습 좀 많이 봐. 맞잖아, 솔직히. 아닌데? 아 근데 이게 맞잖아. 아닌데? 그리고 하경이는 내가 맞춰볼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인 거야. 내 관심이 먼저지, 남의 관심보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내 관심이 아, 맞아, 더 맞아. 중요해. 응, 그건 맞아. 남의 관심보다. 아, 그건 맞아. 나 같은 경우는 정반대야. 내 관심보다도 난내 관심이란 게 없어, 애초에. 나 나를 먼저 관심 좋아해 갖고. 주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중에서, 어? 나를 좋아한다고? 맞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할때 되게 기분이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 그런 거. 아 근데 그러니까 제 시청자들은 다 알걸 내 연애 스토리가 어떤지. 근데 제가 진짜 오래 살았던 사람이 3년 정도 살았어요. 20살 때. 아니,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살짝 그런 살짝 남향은 아니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남자를 왜 사귀었는가. 그래서 솔직히 첫경험도 20살 넘어서 했었고 첫경험이 이제 전 이제 첫사랑. 하스 이미 에드벌룬 10개를 첫사랑 10년 정도 선물했습니다. 됐었는데 첫사랑이 이거 들으면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좀 기분 나쁠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냥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콩짝짝 씌우고 이러니까 막내 사람 내 사람 어쩌지 이랬지. 키도 그렇게 안 컸고 키가 172, 3? 이러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왔지 체격이. 아, 너 돼지랑 산적 있어? 94kg? 아, 진짜? 아니, 근데 94kg으로 돼지야. 그럼 내가 따라갔어. 그건 아기 근데 돼지지. 170 그건 애저지, 애저. 3이었어.
형 좆대지긴 하나. 아, 왜, 왜 좆대지래? 왜 좆대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막 못나진 않았어. 왜 그래? 왜 내 첫사랑을 비하해? 첫사랑은 원래 마지막까지 끌어. 아, 알았어. 왜 내 첫사랑을 비하해? 닥쳐, 알았으니까. 진짜 그런가? 아니, 174야. 173인가 4야. 근데 너무 착했어. 나에 대해, 그러니까 솔직히 오빠 제 슬퍼를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족같죠, 그냥. 얘를 싫어. 솔직히 말할까? 나 솔직히 말할까? 나 좀 너무 마음에 들어. 갑자기? 아 진짜로. 갑자기 운 줄 알았어. 아 진짜. 아니 제가 좀 솔직히 아, 처음에 좀 병신인 줄 알았어. 근데 아까 이렇게 바닥을 좀 치우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정리하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어 얘 되게 참하네. 아 근데 씨발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너무 얘한테 너무 못 보여줬는데. 아 솔직히 왜 이렇게 웃어? 아 너무 당해. 엄마 찐이야. 아 근데 너무 당해. 얘 찐이야? 알았어 안 좋아할게. 아 얘 찐이야 이거? 어 찐이야. 진짜? 응. 안 좋아할게 진짜. 아니. 아 갑자기 훅 들어 왜? 아니 훅 들어오면 안 돼? 당황스럽잖아요. 컨텐츠용이세요 혹시? 아 근데 진짜 나 근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관심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아 너무 있는 게 아니, 장난인 줄 알고 당황한 거지. 아 솔직히 당황해갖고 아 찐으로 미안해. 아무래도 미안해. 미치겠네. 아 뭐 왜 이래 왜 이래. 아 솔직히 존나 당황스러울만하다. 군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야 울면서 쪼르면서 고백해야 진짜야. 아니 나 오빠 차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 내가 뭐 찬 것도 아니고 오빠 일단 술 깨고 내가 다음에 얘기해봐. 그렇게 야 솔직히 아까는 그렇게 온갖 지랄을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달라지면 야 짜이나 받으세요.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저 새끼 장병철 같네 또라이네. 담배 피워갈게. 아 피우세요. 아니 미안해. 아 뭘 미안해.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취했나봐. 취했나봐 진짜. 진짜? 아니 잠깐만. 어 미안해. 뭐하는 거야? 왜? 아 존나 당해. 연기 아니야? 진짜야? 찐이야? 찐이야? 진짜로? 진짜로?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고백방송 봤다.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살짝 그런 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저번에 좋아한다 말했다. 어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굴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보라니 시즌 2.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결벽증 있어서 청소 잘하는 거 좋아해 밥상 업자. 어, 오빠 알겠어. 지금 바로 밥상 업을게 오빠. 파워 오빠 내 편이 있잖아. 오빠 내 편 해줄 수 있잖아. 코트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코트형 19년 차 팬인데 저거 찐이다. 아 근데 받아줬다 혹시라도 어. 방망마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찐으로 취하신 건가? 근데 아까부터 보니까 얘가 술을 잘 못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반잔만 따르고 막 그냥 마시지 말라 했었거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많이 취하셨지? 원래 이렇게 못 마셔?
나는 마음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나 처음에 방송감으로 저러시는 건가? 살짝 이런 느낌이지. 아니 살짝 그런 거 있잖아. 평소에도 원래 연락을 하고 조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 코트님이랑 두 번째 만남이야. 그때 그 이후로 그 돼지가 이 돼지는 아니 내 첫사랑. 그리고 내 첫사랑 돼지 아니야. 나한테는 소중한데 왜 그래? 자니네 그만이라고? 아 물가가 나. 아 근데 물가가 딱 굴비 한 형님이 가지가.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으로 울어버려. 아, 마방가는 사람인데 당연히 여자로 보이지. 근데 그건 인정할게. 아니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불금에 보라 1등 맞아 지금? 아닌데? 보라 3등인데? 아니, 뭘 받아주는 것도 웃기지. 사람 마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여러분? 아, 뭐, 장난으로 이제 방송으로 이제 받아주고 이럴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심이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하여튼 미치겠나? 그런 거 봤을 때? 우결하다고? 야 그만 일단 코트님 오면은 좀 우쭈쭈 해줘.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기습 공격하셔가지고. 허느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솔직히 딸이수도 요소보다 안 나오는 바리방송 외학기 때문에 너한테 사심 있으니까 하는 거지. 키우키우키우 고돼지 척척하면서 사심 없는 척 여미새지라는 거 하루 이틀이노. 전망대에서 호텔시옷 기영님이 봤다고? 별풍선 전망대 10개를 어디서 봤는데? 선물했습니다. 저형 이제 술 조금이라도 깨면 장난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진짜 모른다 이럴 듯한다. 그거는 좀. 아 근데 나 진짜 코튼이 지금 두 번째로 봤어.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요, 혹시?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너 고백 안 받았지? 이제 약발 박모드다 꼽자 혼나준다. 아니 용태현 오빠 나두 번째야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함부로 솔직히 대한 거는 이제 오빠랑 이렇게 편하게 그때 처음에 첫 이미지가 너무 야 용태현이 시발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그지 막 따로 연락할 때막 코트님 코트님 이래. 그리고 편해 아직도. 따로 연락할 때 코트님 이러는데 방송에서는 그냥 융태훈 이러는 거지 실제로 왜 그렇게 뭐 따로 이제 연락 만약에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할 때 코트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방방과 몰라요? 그렇다니까. 아 근데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호텔시옷 고백하니까 아 기영님이 속상한.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니까 돼지랑 사귀었다고 여지를 왜 주신 건가요? 이왕 여지 주신 겸 우결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돼지 아니었어. 나 전남친 이렇게까지 안 떳떳했어. 왜 그래? 아니, 근데 왜? 코트는 언덕님이 그렇게 별풍선 10개를 아니. 선물했습니다. 코트코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내가 너라면 우결각 잡으면서 방송감 야무지게 잡으면서 떡상 본다. 아, 근데 하경아, 두 번째 그거는 던 진짜 처음이던 아닌 코트 게, 뭐, 금사빠 스타일이라. 방송으로 이제 재미로 유례 하는 보고 상관이 고백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아니라. 진짜 혹시라도 진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좀 아니야.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그거는 좀 선남지.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멘토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첫사랑 뚱뚱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발 지금이 각이다 이 생각이었던 거지. 하디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갈통에 척화비를 몇 개를 꽂아 그만해. 저기서 다 보고 있어. 허느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마지막 기회다. 원숭이 두창 걸렸다고 해서 코트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배에 힘줄 기력도 없어서 배 남산마냥 튀어나온 뚱띵고한테 물리기 싫으면. 멋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야 그래도 우결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넌 일도 없다고 방금 쳐낸 거야. 흑흑. 코트시옷 기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합방이네요. 수고하셨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주십소.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피우자. 전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때? 아니 이거는 이제 컨텐츠로 그때 솔직히 잠방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코트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가지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치아 좋나 왜 이렇게 안 와? 너무 안 오는데 코트님이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내 말이 그거야. 야 너를 위해 살겠니? 나 죽은 맞다고. 아니야 그냥 방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왜 그래? 아니 너 민망해 하지 말고 재미삼아 이럴 수 있어. 찐 아니야! 찐 아니라고! 코트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방송 보면서 너가 조금이라도 마음 있나 보다가 멘탈 나가서 뭐 하는 척 안 나가는 거다. 아니야, 콘텐츠 내가 가서 장난을 한 거야. 여러분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요.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장난으로 이제 재미삼아 분위기 전환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분위기 전환삼아 얘기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야. 허느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좌우보다 앞뒤로 더 뚱뚱한 저 몸뚱아리로 이성에게 6점을 품는다는 게 너무 소름돋아. 형야들. 아 너무 뭐라하지 말라니까. 아니 장난삼아 하신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편하고 솔직히 나도 막 융태연 이러면서 장난쳤잖아. 그러니까 편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막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내가 장난삼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안 그래 여러분? 유튜브 각 뽑아질 거 아니야. 코트팸 F마스케이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코트의 사랑은 소싯적 장난이 되어버리구나. 멘토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화제 돌려 하경아 태훈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 저 살짝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최근에 그 뭐냐 화제 돌려 그 뭐였더라? 그 대박이 올려야 돼. 여러분들 스타 대학 같은 거 안 봐요? 아 맞다 코트님 그 뭐 상사 만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만드신데? 나도 들어갈까? 코트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가 지금 너무 몰아가지 마라. 진심아니시다는 게 두 번 죽이는 거다. 여러분 심각하게 전화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전화하고 있네. 멋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화제 돌리라니까 갑자기 코트 상사에 무슨 대학대전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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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계이야. 코트한테 많이 배워라.
아니 화재 들리라고 하는데 너 같으면은 야 나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화재 들려 이러면 너 같으면 들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비시해 봐이 새끼야. 안 돼, 솔직히 저 신입이잖아요. 허니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 전남친 이렇게까지 뚱뚱하진 않았어. 키읔 키읔 그거 제 키읔 전남친 키읔 어렸어요. 키읔 그렇게 나이 키읔 키읔. 안 많았어. 나이 너무 많이 차이나. 드바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가방 봐라. 두창 치료 제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줘라. 연애를 모르는 애가 경험 많은 게 맞냐 하는데 저는 한 사람이랑 좀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왜 윤태 왜안 나와?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전화하고 있어.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지은 니은 헷갈리네. 찐팬인지 방송인지 시옷 비읍 이래서 철구가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지금 아직 전화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송감 유튜브 각 뽑으시려고 이러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냥 우리끼리 놀자. 너 고백 안 받아주면 너 학업 때 하는 난 원래 학고였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코트님 안 만나서도 원래 학고였고, 네. 마방 가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방 가는 코트님이 111,16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하으바 야망 없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봤는데 아니야 지금 엄청 심각한 전화하고 있어. 아, 소리 잘 나와. 너무 심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아까 민말씨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오빠 일단 이렇게 하라 했는데 오빠 듣는 게 듣는 거. 아니, 저 엄청 심각한 전화가 허니님님이 온다니까?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금 발언 해석. 나는 영원히 학고로 살지언정. 이런 대마왕 뚱땡이 동탁새끼라는 못 사귀겠다.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야 카톡으로 둘이 방송 스토리 짜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아니야, 그 스토리 이런 거 아니고 나도 당황스럽고 피에다 오빠 미음 아님이 심각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뒤에 흑인 귀신 세미콜론 세미콜론. 토트 이 시간에 전화 안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전화하죠? 엄청 심각하게 전화하시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일단 넘기고 우리 짜인 한번 합시다. 그래요, 내 코트니 넘기고 내 짜인 해. 아,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 왜 이래? 어떡해?
아 전화 중이야 진짜로. 어 왜 잠시만 잠시만 이랬어. 전화 중이야. 심각하게 전화. 오빠. 안녕인지. 뭐 하고 있나? 아 오빠 사람들 옆에 자꾸 걱정하잖아. 오빠 왜? 그렇게 나 고백하고 전화를 고백하고 튀어가지고. 아 진짜? 아 나 진심이야. 아 진심이라고? 아 그럼. 오빠. 응? 저 오빠한테 정떨어 질만한 얘기할 수 있어. 오빠 제가 여러분들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빨리와 돼지야. 아까 제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가 살면서 담배를 안 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내 제가 지금 담배를 안 핀다거나 엄청 막 순수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담배 폈어. 그리고 술 마시고 이럴 때 친구들 만나면 담배 피고 이래. 그만큼 내가 순수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오빠, 포기할게. 진짜로? 그게 어 그래? 어 미안해. 왜 어 그래? 그럼 됐지 이렇게 해결할게. 봐봐 여러분 내가 말했지 담배 피면 해결된다고. 아싸. 하자. 그래, 나 방금 오빠 없어가지고 한다 했어. 시청자들이 막 코트 어디 갔냐고 막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 잠시만요. 아 오빠 상처 많았어? 아니잖아. 나 상처 많이 받았지. 진짜로?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진짜? 아니 어제 나는 진짜 당황스러운데 오빠 우리 솔직히 죽은 것 같잖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줄 알아? 이렇게 시험 남자인가? 두 번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호텔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없을 때 제가 시청자들이랑 어떻게 하면 형이 자기한테 정떨어진 애고 묻더라. 히읗아 미음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큼 네가 좋아하는 호텔 형 오늘 많이 쓸쓸하지? 그럴 수 있지. 굴비 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해 우리 형 뒤죽었잖아 시골에. 알았어 야 하자. 아 적당히 오고 용기. 아 존나 웃기잖아. 유튜브 다 뽑았고요 내. 왜 이렇게 좋아해? 응? 아 왜 이렇게 좋아해? 텐션 존나 올랐네. 어 나 이번에 당했는데 내가 말했죠 여러분 유튜브 각이라고. 허느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사심 못 채우니까 다시는 하경이 데리고 발이 안 간다 키윽 딱 봐라 키윽 하경아 그냥 두창 걸렸다 하자. 푸 곰팽 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존나 웃기네. 뭔 말을 해? 머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머리 감고 고백하지 어휴. 머리통에 기름기 잘 자르는 거 뼈말이 마렵네.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괜찮아 주영스트가 너 좋아한대. 굴비 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진심이야? 진심이면 밀어주고. 아니 못 봤어?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아니,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했잖아, 이러고. 존나 웃기네 하하하하. 왜 나한테 전화하지? 빨리 오빠 잘못 눌렀어. 물레리다. 뭐라 했어? 아니 나 진짜 좀 너가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 다 그만. 재미없다 씨발 그만하자. 그만해 나 너무 재미없어. 재미 존나 귀엽네. 아 좀 이런 거야 뭔가 솔직히 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져 하지 마. 얘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인가? 아니 씨발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애들이 어떻게든지 이양 물고 나 한번 저기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하면 야 걔가 받아줘 이런 게. 아 근데 그게 진짜 유튜브 각이지. 다 뽑은 거 아니야 오빠?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유튜브 각이야. 컨텐츠 알아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괜찮아. 이건 인트로가 하긴 하다.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대본 너무 티난다. 더 고급진 대본으로 가야지 포트 방송 원투데이냐. 야 항영아, 너 나 찾으러 왔어. 나 뭐 하고 있었냐? 나 뭐 하고 있었냐 저기서? 전화하고 있었어. 전화 안 돼. 진짜 심각한 일 있었어. 오빠 좀 많이 한 거 알아? 근데 나 걱정돼갖고. 오빠 여기서 하면 전화 소리 안 들려가지? 어. 아 근데 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아 왜 술이 안 오르냐. 아 씨발 뭔가 좀 술이 좀 오르고 그래야 뭔가 좀 텐션도 오르고 그런데 응? 술이 안 올라.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또 먹자 형. 희님 또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거 먹고 내일 강릉 가야지. 벌써 3시다 근데. 아니 샤워 방송은 내일 딱 출발할 때 내가 할게. 찐푸찐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주영 스트한테도 900박교 암호소 MC 교체하자.